저는 정보기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다. 시신도 있고 예. 네. 가지고 있고 UFO UFO가 아니라 외계인 시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나 나온 얘기인데. UFO 잔해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다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늘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던 얘기가 다 사실이었다는 식의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응. 진짜네. 왜그 청문회를 했냐면 하원이나 상원의원에서 깔아 이거야 이제. 51억 정도 진짜래.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이 하원에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행정부 쪽에 요청 명령을 해가지고 증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거죠. 외계인 유해 좀 보자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외계인 유해 좀 보자고. 그리고 저거 이게 리버스 엔진 얘기하거든? 알지? 리버스 엔진이 뭔지. 그거 뭐예요? 리버스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대단해. 예를 들어, 러시아 전투기 신형 전투기 떨어져.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 분해. 그래서 재역조립하면서 아, 자기들이 그런 걸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리버스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 그 사람 그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가 참여했다고. 그런 얘기는 있었죠. 이 미국에서 내놓는 항공기들 기술이 워낙 앞서가지고 저거 그런 식으로 그 추락한 UFO에서 기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저 개발한 걸 거다. 지금 방금 우리 인터뷰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저 청문회에서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증언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실제로 나옵니까? UFO 기체 그 온전한 기체도 있고 고장난 기체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를 해왔다라는 그런. 스텔스 기술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서 나왔대. 믿을 만한 거예요? 청문회가 뭘?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미국의 증언을 이제 위증을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넷플릭스 밥을 하잖아. 안 봤지 아니에요? 그걸 봐야 돼. 그 사람이 완벽하게 설명해. 밥을 하자는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요 작용 반작용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빵 쏴. 그럼 반대로 팍 날아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를 갈라 그러면 방향을 정하고 쏘고 날아가고 쏘고 날아가고 쏘고 날아가고 이거잖아. 근데 외계인들 UFO는 그렇게 안 움직여. 그냥 있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추진체가 있어야 되거든. 탕 튕겨내는. 근데 없어.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걔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에 공간을 딱 타겟 잡아가지고 공간을 접어버린대. 중력을 조종해버린대. 그 공간에. 쉽게 말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UFO가 여기 있어요. 여기 UFO 여기 있어요. UFO 어디를 가고 싶잖아. 그럼 여기서 그 해당 지점을 눌러버리는 거야. 눌러버리는 거야. 그럼 쭉 미끄러져 가는 거야. 순식간에. 그게. 원소기 115번이래. 그 물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건 그게 모수꾼 부흥회라고 그러거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폭로하고 나서 그 북유럽 스웨덴 뭐 노르웨이랑 그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합작해서 그 물질을 만들었네.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원소 주기율표 검색해 보면 중간에 비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115번이 지금 채워져 있어. 근데 물질이 만들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잖아. 지금도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라. 근데 누군가는 뭔가를 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 라자르가 여러분 불려갔었대.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게 외계인인가? 그 얘들은 연료 같은 것도 안 쓴대. 뭐 요런 쪼그만한 삼각형짜리 뭐 어떤 금속을 중간에 딱 탑재를 한대요. 영화 보면 크기가 손바닥보다 좀 커. 이게 삼각형짜리인데 요걸 만드는 과정까지 돼,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인데 그냥 풀로 봐. 유튜브 짧은 걸로 보지 말고. 이런 UFO 기술과 같은 이렇게 중요 자료가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하냐, 못 하냐. 이게 그 사람 뇌피셜이야. 산업 전체가 망해버렸다. 자동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망해버린다. 에너지 산업이.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해. 자기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겠대. 근데 이 사람이 저기 MIT 출신인데 그 폭로 이후에 자기의
대학 학적이 다 사라져. 폭로한 이유도 얘기해.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 살려고 지금 폭로한 거라고.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 내가 공개를 한 거라고. 당신 그 115번 원소 그 물질 갖고 나왔잖냐고. 그걸 갖고 나와서 뺏겼어. 아? 근데 아무 생각도 자기는 자기 같으면 한 개는 갖고 나오지 않을 거래. 몇 개 더 있냐고 딱 물어보는데 그 카메라 끄자 그래. 걔도 못하겠대. 재밌는 게 그게 다큐멘터리 방영된 게 아니라 그 촬영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밥 라젤의 집에 FBI부터 찾아서 보안과 CIA 와. 국가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재밌는 거는 온갖 과학자들이 다 와. 근데 면목이잖아 이 사람 압수수색. 이 사람이 면 뭐 3년 전인가 뭔가 아동용 과학 키트를 팔 때 불법 뭐 소지가 있는 화학 물질을 뭐 해서 그걸 지금 찾으러 왔대.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인터뷰를 물어봤을 때 있잖아. 핸드폰 다 버리고 카메라 하나만 들었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거든? 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아침부터 때려 다친 거야. 그 촬영이 다 돼버렸어. 기동 타격되고 그러는데 총 들고 막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위성에서 모니터를 대고 있는 거야. 오웅 변호사 제가 알려준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맛있지? 찍어도 맛있지? 오늘 보고 있고요. 저희는 먹고 있습니다. 아, 맞아 먹고 갑시다. 자, 오, 포크 하지 말고. 제가 뜯을까요? 네? 이 제일 좋아하는 내 캐치 네가 이때까지 먹은 소고기 제일 맛있을 거고. 그 어떤 바디감? 묵직함? 그게 있어. 그게 너무 묵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준 거야. 궁합이 맞아. 사실 그 고기. 여도 한 양 하거든요? 근데도 양이 많아. 이 고기 아직도 한 덩어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3인분이야, 3인분. 4인분? 4인분이야. 억지로 우리 먹고 있어요. 빵이나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 빵. 남은 빵은 싸갈 거예요. 고기를 김치 위에 얹었어요. 으깽합니다. 되겠나? 한 입에? 맛이 뭐라고 해야 되게 밀도가 있어. 아까 네가 먹었던 저 사슬리 소고기도 밀도가 있어. 맞아. 디저트. 나 뭐 배부른 건 아니야. 근데 얘도 이게 안 달고 짭짤해서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이거 염소나 양젖이야. 소젖은 아니야. 그렇지. 우유 맛은 아니야. 우유 맛은 아니야. 게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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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게요.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